그러니까 고독도 즐길 줄 알아야 돼. 고독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은 사람을 더 발전시키게 할 수 있고, 고독은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뭐 먹을까? 좀, 아 맞다, 아 여기 문 열려 있네. 아 옛날에 여기서 먹방 하려고 그랬는데 올 때마다 문 닫았었던 서주당이라는 곳도, 근데 여긴 술집인데, 술집이긴 한데 안주가 맛있긴 해. 우린 그럼 서주당에서 먹읍시다. 아 나 지금 배고프다. 아 여기는 서주당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양양에서의 핫플입니다. 양양에서의 핫플이고 많이들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아, 안주가 또 맛있어요 여기. 근데 전 지금 밥을 먹으러 온 거니까 갈비찜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매운 갈비찜 기대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다. 자 여러분들, 아 매운 갈비찜 왔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찍어요. 매콤하네 아주. 응? 어 너무 맛있어요. 딱 스탠다드 갈비찜, 매운 갈비찜. 원래 이게 갈비찜에 그 건두부 있잖아, 건두부면, 두부면 그런 거 넣어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그냥 두부 넣어도 맛있고, 당면 당연히 맛있고, 버섯, 각종 버섯 넣어도 맛있고, 메추리알 넣어도 맛있고, 야채 이런 거 간단하게 넣어도 맛있고. 아 근데 진짜 당면이 진짜 맛있어. 갈비찜 당면이 진짜 맛있지. 닭목살 즈란 볶음 한번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게 잘 볶았어. 전 개인적으로 즈란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 정도 즈란 향이면 여기 맥주 너무 잘 어울려. 닭목살이에요. 닭목살 얼마나 연한지 알죠? 뭔가 호기심은 많은데 겁도 많아가지고. 닭목살. BJ는 참 외로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 BJ 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이 BJ라는 직업 외로운 직업입니다. 진짜로요. 막 뭐 BJ들끼리 막 크루 만들어서 여러 BJ가 같이 방송해도 BJ는 항상 외로운 직업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보면 이해 못하지. 막 어디 행사를 가서 뭐 어디 뭐 출연을 하든 뭘 하든 뭐 주위에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많고 그래도 BJ는 항상 외로워요. 아 단타먹어님, 이 외로운 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단타먹어님도 방송인이 아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할 텐데, BJ가 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아니야. 진짜 이거는 BJ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왜 BJ가 외로운지. 그래서 BJ들끼리 만나잖아요, 금방 친해지는 거야. 왜? 공감대 형성 한 5분 안에 바로 되거든. 그래서 뭐 어디 간담회 가거나 BJ들끼리 모이잖아요, 금방 친해집니다. 금방. 뭐 여러분들 제가 혹시 뭐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보여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친구를 정말 잘 사겨요. 일단 친구 자체도 많고요, 어디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저 친구 금방 사귀는 거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 저 지금 이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외국 가도 뭐 항상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제 주위에 사람 많아요. 하지만 외로워요. 그냥 그 외로움은, 야 이건 진짜, 이거는 BJ를 한 몇 년 해봐야 알 수 있어. 방송 켰을 때 껐을 때 텐션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여기 혹시 누가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켜져 있을 때랑 방송이 꺼졌을 때랑 사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다 뭐 비슷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다 외로워.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자식이 있고 주위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으면 안 외로울까? 아닙니다. 외로움은 항상 있고 그 고독함은 항상 안고 가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걸 꼭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해소하려면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잘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고독도 즐길 줄 알아야 돼. 고독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은 사람을 더 발전시키게 할 수 있고, 고독은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고독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고, 고독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라 해야 되나? 제가 양양에 와서 좀 느끼는 거는, 양양에 와서 이렇게 와서 노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서핑을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가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 모임, 만남이 좋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다들 약간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어. 나 좀 봐달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뭐 이런 일 하고, 난 이런 것도 잘 하고,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날 봐봐.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외로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해소하기 위하여,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그거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양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술자리를 가잖아요. 술자리 가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계속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계속 해. 왜냐면 이 술자리 매너라는 게, 이 사람 얘기가 끝나면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가 했을 때 이 사람 위에서 리액션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얘기하고 딴 사람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이 얘기꽃이 피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뭐 그 사람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이렇게 보면 아 뭔가 되게 외로워 보인다 라는 건 느껴져요.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을 굳이 막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섞여 있어야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함께 하면서 재밌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이런 걸로 꼭 풀 필요는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 막말로 집에 가서 혼자 차분하게 독서를 해도 고독은 풀립니다. 심지어 고독만 풀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심신이 뭔가 되게 정화되면서 내가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야. 야, 그거보다 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 안 그래요? 결국에 이 외로움과 이 고독, 이거는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뭐 술자리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맨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고독함, 당신의 공허함, 외로움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는 어디서 풀리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내 자기 수양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내가 발전됐을 때, 정말 내가 어느 분야의 상위 1%가 되고, 내가 한 분야에서 뭔가 내가 뭔가를 이끌고 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고독함과 허전함을 풀어주지. 뭔지 알겠죠? 무조건 그 고독함이 풀리려면 그 고독한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그 자아 실현이 되면서 고독함과 공허함 이런 게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뭐 제 얘기에 뭐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제 말이 다 맞은 건 아니니까. 각자 삶의 방식은 또 다르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는 저는 뭘 하냐? 전 그냥 생각을 해요. 사색을 한다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대령님 많은 고생했군요. 아 뭐? 제가 이렇게 막 했던 고생들 풀기 시작하면 와 그거 한 이틀 밤 새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어디 딱히 가서 막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긴 하죠. 근데 막 제가 직접 막 거기에서 막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없다는 게,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 라는 말이,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젊었을 때 편하게 살다가 늙어서 고생하는 거, 그거 진짜 못할 짓이야. 와 젊어서 고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젊어서 많이 고생해봐야 나이 들면서 삶이 안정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젊어서 고생 안 하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만 먹어. 인생 경험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이만 먹어.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사기당하고. 오늘 어떻게 저희 얘기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나?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긴 한데, 근데 전 약간 이런 그냥 인생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살아가는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마인드 이야기, 전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좀 인생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막내 작은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허무함에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네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 이거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렇게 인생 걱정해봤자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대충 산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건강까지도 관리해줘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인생이 된다. 심신관리잖아요. 심, 마음관리, 마인드, 철학적인 거, 생각 이런 것들 다듬으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되 심, 그 다음에 신이잖아. 내 몸관리, 건강관리 무조건 해야 돼요. 건강관리 안 하면 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건강관리까지. 건강관리 어떻게 한다? 단순합니다. 운동 잘하고 잘 먹고 잘 싸고 근데 먹는 거 음식을 밸런스 맞게 잘 영양가 위주 음식으로 잘 먹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뭐 웬만하면 아, 오늘 같이 라인업에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아, 잠 절로 가봐요. 야, 살짝 앉아도 되죠? 아, 오늘 같이 그 라인업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맞죠? 엉클샵에서. 아까 머리 말려도 되나 물어보고. 네, 맞아. 아, 오늘 같이 서핑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요리사. 오. 왜요? 아, 가업을 이어. 가업을 이어받는 중이라고요? 가업이 뭐예요? 아, 부모님이 요양원을 하셔갖고 지금 다 짜고 있어요. 아, 잠깐 그 요양원 물려받을 거예요? 아, 잘 그건 아닌데. 끝났네. 아, 뭐 이제 끝났네 아니야. 뭐. 네, 그냥 어쨌든. 아, 요양원 그럼 뭐, 아, 안녕하세요. 네. 요양원 물려받으면 뭐 그냥 경영자 한 명 딱 세워두고 뭐 서핑하러 다니면 되겠네 뭐. 어떡해. 아 이게 뭔가 소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대화하는 것 같아. 아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한 코너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오 한, 코너 속의 코너? 에? 서핑 짜잔. 아, 아니죠. 아니 이건 그냥 뭐 서퍼들과의 만남이죠. 아, 서퍼 아닙니까? 페이크 서퍼. 아, 서린이. 아, 서핑 좋아하는 사람. 보드 잡고 나가봤으면 서퍼예요. 아, 감독. 서퍼였다. 아, 보드 잡고 나가면 서퍼예요. 아, 잘 타든 못 타든. 잠깐, 저 어디 적어야 될 것 같아. 맞다, 진짜. 아, 그럼요. 지금 와가지고 숙께서 현타 와 있어 같은데. 무슨 현타야? 못 잡아가지고? 오늘의 나에 대한 현타. 오늘 좀 잡으셨어요? 어떻게? 정훈이 잡았죠. 오. 어떠신 것 같아요? 서핑을 해보니까. 서핑을 해보니까 어떤 거 같냐고요? 인생의 일 낙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이 뭔가 낙으로 살아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 그 시기만이 낙이 있잖아요. 저는 이 서핑이 약간 좀 인생의 새로운 낙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